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다 알죠? 자, 야, 뭐라고, 올산타, 그, 해가지고, 1, 4분면 전부 양수, 2, 4분면 사인만 양수,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는 말 맞아? 됐지? 자, 그럼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했는 게 음수가 나왔대. 음수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둘이 부호가 다를 거란 말이죠. 맞나요? 그럼 그때 누구 될 거야? 2, 4분면 사인 반양수, 탄젠트 음수. 맞지? 3, 4분면 탄젠트 양수, 사인 음수 나오니까 지금 얘가 말한 게뭘 말하는 거야? 아, 2, 4분면 아니면은 또는 뭐가 될 거란 말이야? 3, 4분면이 될 거예요 하는 말이네, 그러면. 됐지? 그러면 항상 옳은 거. 사인 항상 양수입니까? 아니요. 3, 4분면 넓이면 탄젠트가 양수가 될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거, 코사인은 항상 음수입니까? 아, 네. 얘는 벌써 끝나버렸네. 맞나요? 2,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무조건 음수 맞죠? 될까? 자, 그리고 끝까지 볼게. 탄젠트는 뭡니까? 2, 4분면이면 음수고 3, 4분면이면 양수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자, 또 넘어가 보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될 거야? 양수가 되려고 하면 둘다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 누구밖에 안 돼? 3, 4분면일 때밖에 안 되는 거 맞아요? 지금은 2, 4분면일 수도 있고 3, 4분면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맞지?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거도 보자. 코사인 세타는 항상 뭐가 될 거고 위에서 쳐진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인데 얘는 뭐가 될수 있어? 양수도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파이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 2분의 3파이 몇 사분면 말하는 거야? 3, 4분면 말하는 거죠? 3, 4분면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뭐가 될 거고,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코사인은 뭐가 될 거야? 음수가 될 거야, 그러면. 됐나요? 자, 그러면서 볼까? 저기서 봤을 때, 절대값 나왔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라는 말이지. 맞나요? 자, 그럼 탄젠트만 양수야? 뭐 돼?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탄젠트 x로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됐나요? 자, 그럼 사인은 사라질 거고, 코사인도 사라졌을 거고. 맞나? 자, 그럼 누구만 남았어? 탄젠트만 두개 남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몇 사분면? 2, 4분면 말하는 거 맞아. 그럼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가 될 거예요. 나머지 안 쓸게.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나오겠지, 그러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곱이 루트를 지워요. 반드시 뭐할 거다? 절대값을 쓰고 나올 거다. 플러스 제곱이 루트를 지웠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되고? 절대값 쓰고 나와야 되고? 아직 한번더 쓸까? 탄젠트 세타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이 또 루트를 지웠네. 맞아. 그럼 자, 뭐될 거야? 절대값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요. 그러고 뭐 해달란 말이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달라는 말이지, 이제. 자, 그럼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어떡합니까?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고. 맞나?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코사인 음수지, 지금. 안 써도 되는 거 맞겠죠? 됐나? 그냥 뭐될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탄젠트 양수 음수 나오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뭐될 거고, 탄젠트 세타에. 그 다음에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죠. 둘이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는 거 맞아. 자, 그럼 뭐할 거야? 얘네 둘이 또뭐 해야 되죠? 부호를 바꾸고 나올 거예요. 써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됐나? 자, 그럼 볼까요? 지금 누구 남아? 사인 세타 남았을 거고, 야, 뭐 되죠? 플러스 코사인 세타 나오는 거 맞아? 자,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사라지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누구만 남아? 요만큼만 남아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서 봤을 때 얘부터 정리할까? 될까? 양변의 코사인 나눌게. 자, 코사인 나누기 전에 한 번만 확인.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야. 몇 사분면 말하는 거야? 3, 4분면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뭐는 아니야? 코사인이 0은 아니야. 될까? 항상 이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뭔가 나눌 때 0인지 아닌지.
될까요? 자, 양변의 코사인 나누면 뭐 되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애가 뭐가 나올 거야? 루트 3이 나올 건데 야가 뭡니까? 아,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될 거야? 그러면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 자, 그럼 세타는요 지금 3, 4분면에서 뭐를 이루고 있어?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거 맞아? 얼마입니까? 얼마 나왔어? 생각하고 봐요. 3분의 4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됐지? 자, 근데 있잖아요. 얘는 지금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수각이지만은 맞아? 특수각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될까? 이렇게 볼 거야. 자, 쌤은요 세타가 3분의 4파인 거 모르겠어. 그냥 왜? 루트 3이라고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삼각함수 값은 줬다는 건 세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내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맞나? 자, 뭐하라 그랬어요? 직각삼각형 그리라 그랬어요. 자,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가 뭐가 돼? 세타가 돼. 근데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려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뭐면 돼? 루트 3이면 되는 거 맞죠? 될까? 그러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얘가 2가 될 거고. 맞나? 그러고 쓴 거야. 그럼 사인 세타는 뭡니까? 얼마야? 2분의 얼마? 루트 3이 나오는 거고. 안 물어봤지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요거 분의 요거 나오는 거 맞지?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이 됩니다 써놓고. 맞아.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야? 3, 4분면 나온 거죠? 3, 4분면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나오는 거지. 이까지 잡아놓고 그럼 니는 음수, 니는 음수, 얘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됐까? 특수각을 안 줬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보자. 얘한테 사인만 들어가면 돼. 그럼 자, 얼마 되죠? 1 플러스 2분의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분모 분자 2 곱해주시고 2 플러스 루트 3분의 얼마 2가 되는 거 쓸까? 여기도 2 곱할 거고요. 여기도 2 곱할 거야.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됐을 거고. 됐죠? 유리할까요? 얼마 곱해?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도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뭐 곱할 거고 2 플러스 루트 3. 여기는 뭐 될 거고 2 플러스 루트 3. 사실 뭐 요 계산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지금. 맞나요? 자, 그럼 전개하면 분모 뭐 돼? 4에서 3 빼서 1 나왔을 거니까 누구만 남고 2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야도 분모 1 되지 2 플러스 루트 3만 남을까? 됐나?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 됩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얼마 되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오나?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질 거고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루트 3만 남아요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뭐 알지? 사인 제곱 세타랑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 되는 거 알아? 1 되는 거 알아? 맞아. 그럼 끝난 거잖아. 나한테 뭐 한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라 하고 내가 사인을 x라 쓰고 코사인을 y라 써볼게.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준 건데 그러면 xy라는 애가 얼마를 줬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줬어. 맞죠? 그러고 나한테 뭘 물어본 거야? 아, x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3제곱 구해주세요 한 거지 그러면. 됐나? 자, 인수분해 하셔도 되지만 곱셈공식 변형 써요. 예, 3제곱 플러스 3xy에다가 그 다음에 뭐 될 거야? x-y 되는 거 맞아? 따라왔죠? 자, 그럼 저기서 내가 뭐 할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애 변형 써주시면은 x-y의 전체 제곱 플러스 2xy입니다. 이거 써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맞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얼마 되죠? 1은 x-y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들어가 얼마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남았을까? 됐죠? 자, 그럼 넘어갈까요? 그럼 얼마 됩니까? x-y의 제곱이요 2가 됐을 거니까 x-y가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 주셔야 되는 거 맞아? 됐지? x가 누구였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 있는데
맞죠?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러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사인은 뭐야?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이 음수죠.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내가 뭐 해주시면 돼?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자, 그럼 내가 뭐 알아요? x-y가 루트인 거 알고 xy가 얼마인가 알아?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알아? 집어넣어 주시면 끝났죠? 이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왔대? 루트 2분의 1이 나왔대. 뭐 해달라는 말이야? 바로 제곱하란 말이죠. 그냥 보자마자. 맞나요?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다음에 바로 쓸 거야.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얼마 됩니까? 이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되지? 코사인 제곱 세타가요 2분의 1이 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뭐 있어요?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 1 나오는 거 맞아? 자, 뒤로 넘어가자. 그럼 다 뭐 남고?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맞나요? 자, 그럼 뭐 남았어?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됐지? 자,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 그거 전에 뭡니까? 탄젠트가 뭐가 되죠? 코사인 분의 사인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그냥 뭐 되고 자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뭐 될 거면서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플러스 뭐 됩니까?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됐지? 자,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뭐 되죠?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야 뭐 돼요? 사인 네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네 제곱 세타 됩니까? 따라왔을까? 자,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쓸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요놈 곱셈 공식 변환 쓰면 뭐 돼?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맞을까?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제 숫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지.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들어갑시다. 여기 들어가면서 얘는 얼마야? 얘는 어차피 1인 거죠, 그러면. 됐나? 자, 그럼 자, 뭐 될까? 들어가 볼까? 그러면은, 요놈 제곱해 주시면 되죠? 제곱합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야는 어차피 1이니까 1 써주시면 되고, 야한테 얼마 들어가면 돼? 16분의 1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자, 약분 하나로 쓸게. 마이너스 16분의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내가 뭐 아까 분모분자에 16 곱해주시면 됩니까? 됐지? 그럼 얼마가 돼? 16에서 얼마 뺍니까? 2 빼달라는 말 맞아? 그래서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얼마? 1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차방 정식의 두 근이 A란다 또 뭐하란 말이야? 바로 근과 계수에 쓰라는 말이지. 맞나요? 자, 바로 쓸까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얼마? 코사인 세타가요 얼마가 될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분의 B요 뭐 되죠? 4분의 3이 나오는 거 맞아? 됐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 나오면 뭐하란 말이야? 제곱하란 말이야. 그치? 야, 제곱해 주세요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될까? 자,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 좀만 더 써볼게. 자, 두 근의 곱 뭐 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될 거야? a분의 c가 될 거니까 얼마? 4분의 k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제곱하면 끝났죠, 그러면? 자, 제곱합시다. 자, 요놈 제곱하면 뭐 돼?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맞아? 그럼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 얼만데? 1 남는 거 맞아요? 바로 써. 될까? 야, 제곱하면 뭐 돼?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뭐가 될 거야? 코사인 세타가 그럼 얼마가 된다고? 16분의 9가 나오란 말 맞아요? 바로 씁시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럼 야, 2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가 앞으로 넘어가?
얼마 됐어요? 16분에 얼마가 될 거라고 7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2로 나눠주시니까 32분에 얼마가 돼? 7이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들어가자. 그럼 양한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 32분의 7이라는 애가 4분의 k가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자, 그럼 k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될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기읍부터 가보죠. 뭐 좌변을 정리할게요. 좌변 정리해서 우변 나오는지 확인을 할게. 될까? 자, 기읍 바로 갈까? 뭐부터 할까? 인수분해 먼저 할까? 자, 그러면 뭐 돼? 코사인 얼마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뭐가 될 건데?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요 놈 얼마? 야, 얼마죠? 이기는 거 다 알지? 그러면은 누구만 남아?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뺏는 것만 남는 거 맞아요. 됐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 쓸 수 있어? 뭐라 쓸 수 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이것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 자, 그럼 전개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에 야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지. 그럼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두 개에 마이너스 1 남아요. 그러면 됐나? 자, 그러면 일단은 기읍은 맞는 말이네. 자, 니은 볼까요? 자, 니은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게 좋을까? 자, 일단은 니은 한번 가보자. 자, 여기다 갈까? 자, 니은 여기서 봤을 때, 자, 뭐 되죠? 1 플러스 얼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뭐가 나올 거야? 제곱이 나올 거야. 자, 혹시나 모를까봐 써줄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하면 뭐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얼마? 2ab 플러스 2bc 플러스 얼마? 2c 될 거예요 하는 거 알아야 되지. 됐나요? 자, 그럼 전개합시다. 뭐 됩니까?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둘이 곱하고 두 배 플러스 얼마?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고 두 배, 요거 먼저 쓰겠어요. 그냥 얘네 둘이 곱하고 두 배 마이너스 얼마? 2 코사인 세타에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하고 두 배,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 나오는 거 맞아? 됐나요? 자,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얘가 지금 1대고 정리되는 건 얘밖에 없네. 맞나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가 돼? 얘가 지금 2가 됐지? 맞나? 자, 그럼 여기서 내가 2로 묶을게. 2로 묶으니까 자, 누구 나와? 그러면 1 플러스 얼마 됩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되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나올까? 따라오죠? 자, 요놈 인수분해에서 얘가 됩니까? 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자, 쌤이 그냥 풀면 얘 전개했을 것 같아. 얘 전개하면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근데 인수분해 해줄게요. 됐죠? 자, 두 배에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뒤에 거 뭘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묶을게. 그럼 누구 들어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묶었으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 들어오죠, 그러면. 됐나요? 자,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공통인수니까 다시 한번 더 1 플러스 사인 세타 묶으시면 여기서 누구 들어오고? 1 들어오고 여기서 누구 들어오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들어올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 요 놈의 부호가 다르네요 지금. 맞나? 자, 그럼 니은은 안 된대. 될까요? 자, 그 다음 딕은 한번 볼까요? 딕은 뭐 해주시면 돼? 통분할까? 자, 저기 자리 없으니까 여기 닫게. 자, 그러면 통분함 저거 뭐 됩니까? 분모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됐나? 좀 좁을 것 같아서 계산 좀만 하고 갈게요. 자, 분자만 다시 계산해서 저기 올라가자. 맞아. 그럼 야가 뭐 되고 코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에 코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올라오시면 되는 거 맞을까?
됐나? 자, 그러면 전개하면 뭐 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됩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뭐 되고 코사인 세타 맞아요? 플러스 그럼 뭐 되는 건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사라질 거고 누구만 남아? 얘가 두 개 남아. 됐나? 자 그럼 자 뭐 됩니까? 2 사인 세타 곱하기 뭐가 될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맞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놈 전개하면 뭐 돼? 자 좁으니까 천천히 쓸게. 야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됩니까? 맞아? 1만 사인 제곱 세타 바로 쓰셔야 되지. 뭐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분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코사인 세타 한 개씩 약분해 주시고 코사인 분의 사인 뭐 되고? 얼마 됩니까? 2 탄젠트 세타요.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나? 자 그럼 D급도 뭐 할 거란 말이야? D급도 맞을 거란 말이네. 그래서 한 번쯤 다 정리해 주시면 돼.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요 범으로 갔을 때 맞아 탄젠트 세타를요 쌤은 X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 됐까? 쌤 상관없어 치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X라고 치환해 줄게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가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X 곱해봐봐. 그럼 얘가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내가 뭐한 거? 1 플러스 X 곱할 거지. 맞나?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란 말이야? 1차 방정식이 될 거란 말이야. 1차 방정식으로 보이라고 일부러 치환을 해준 거야. 됐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지? X 구했어. X 구했으면 걔가 뭐야? 탄젠트 세타 값이죠? 탄젠트 세타 값 알면 내가 누구도 구할 수 있어? 사인도 구하고 코사인도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어. 맞아? 그럼 문제 이미 끝난 거라고. 자 그래서 끝까지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정리합시다. 미안, 갑자기 왜 2? 그러니까 1-x가요, 이만큼 가지고 다 정리할게, 그냥. 그럼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플러스 얼마? 2 플러스 루트 3x 나옵니까? 나왔지? 자, 얘가 뒤로 넘어갈게. 야, 뒤로 넘어와. 얼마 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x 한번 더 해야 되니까 3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루트 3x가. 맞아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 또 넘어가.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맞아? 따라왔지? 자, 그래서 X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X라는 애가 나눠주세요. 그럼 얼마 됩니까? 3 플러스 루트 3분의 얼마 되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얼마? 1 플러스 루트 3 나오는 거 맞아? 될까요? 자, 유리화 하셔도 되지만 요거 보이면 편할 것 같아. 쌤, 여기서 볼까? 분모를 내가 루트 3으로 묶을게. 됐나? 야, 루트 3으로 묶으면 뭐 된단 말이지? 야, 루트 3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얘네 줄이 약분되잖아. 아, 이거 보였으면 유리하는 것보다 좀 나았겠죠, 그러면. 됐나요? 자, X가 누구였어?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되는 거 맞아. 몇 돈지 구할 수 있지만 쌤, 이거 몇 돈지 별로 관심 없다 했어. 될까? 자, 특수각인지 몰랐어요. 그냥 갑시다. 직각사각형 그릴 거야. 자,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나온 거고, 이사분면이니까. 맞아, 나는 뭐만 잡아주시면 돼? 삼각비만 잡아. 자,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가 돼주시면 돼? 루트 3이 돼주시면 되죠. 자, 피타고라스 쓸까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얼마? 10이 나온 거 맞아? 그럼 얼마 나와요? 2루트 3 나올 거예요. 됐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하자? 사인 세타가 그러면 뭐 됩니까? 요거 분의 요거지. 얼마 남아요? 2분의 1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 될 거고 그러면 요거 분의 요겁니까? 얼마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 나올까? 유리야 바로 할게. 될까? 뭐 탄젠트 세타는 여기 주어졌으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앞에 왜 항상 이렇게 공간 비워놨지 지금?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2사분면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코사인 음수 나와주셔야 되는 거 맞아? 될까? 자 그러면 일단 답은 요거지만은 쌤 이거 있잖아요. 특수각인데 세타값 구하시면 안 될까요? 네 세타값 구해줄게. 자 3분의 루트 3 몇 도입니까 그러면? 6분의 파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 2, 4분면에서 6분의 파이를 이루고 있답니다. 얼마 됩니까? 그러면은
150도 나와주셔야 되는 거 맞아? 얼마? 6분의 5파이입니다 하면서 쓸 수는 있지만은 굳이 특수각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려 한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사인을 줬어. 사인 줬습니다. 탄젠트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자, 바로 직각사각형 그릴게요. 직각사각형 그려서 이만큼을 세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인이 3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얼마 됩니까? 2루트 2 나옵니까? 그러면? 됐지? 자, 이거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됐나?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몇 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3, 4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얘가 웃은 거잖아. 맞지? 3, 4분면 누구만 양수? 탄젠트 양수, 코사인 음수요. 다 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됐나? 자, 그래서 들어가자. 나한테 뭐 하래?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이놈 역수 한번 얼마? 2루트 2를 더해달라는 말이네? 됐나요? 자, 유리할까요? 루트 2, 루트 2 곱하자. 그럼 얼마 됩니까? 4분의 루트 2에다가 플러스 2루트 2 더하네. 4분의 8? 맞나요? 더하면 얼마? 4분의 9루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또 나왔다. 뭐하래요? 제곱하래요 그냥. 됐지? 자, 요거 제곱하는 거 바로 쓰자. 얼마 돼? 자, 안 되면 천천히 따라오시고 1 플러스 얼마?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그럼 자, 뭐 되는 거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뭐가 돼? 전체 제곱이 될 거란 말 맞아? 됐지? 근데 나한테 누구 물어봤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물어봤으니까 아, 요건 치열할까요? 그냥 X라고 잡을까? 약을 X라고 잡을게. 될까? 자, 그럼 뭐 나왔어? 1 플러스 2X는요? X제곱이요. 아, 2차 방정식 나온 거지 그냥.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됐지? 그럼 X는요? 방금의 공식 쓸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됩니까?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얼마 되죠?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이 남는 거 맞아? 됐나?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는요? 얼마 나왔지?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루트 2가 나오는 거 맞을까? 됐나? 근데 여기서요. 그럼 여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과 먼저 얘기해 줄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요? 얼마가 나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야 될 거야. 됐나? 왜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가 뭐 나온 거야?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잖아? 맞아. 사인이 값이 나와봤자 제일 큰 게 얼마밖에 안 나와. 얘가 아무리 커봤자 내가 아는 거 얼마 있어? 2분의 파일 때 1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아무리 가장 큰 값이 뭐밖에 없어? 1이 될 거야. 코사인도 가장 큰 값이 얼마야? 1이 될 거야. 둘 다 동시에 1이 될 수는 없어. 맞아. 둘 다 동시에 1이 될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 얘네들이 최대값이 1인데 만약에 코사인도 1이고 사인도 1이었다고 치자. 그런 값은 없어요. 그래봤자 얘가 아무리 커봤자 어떤 값밖에 안 나와? 1까지밖에 못 나올 거란 말이지. 됐나? 근데 야가 얼마가 나와버렸어? 2점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와버려버리니까 이거는 플러스는 내가 뭐 할 수 없어? 될 수가 없을 거래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지? A가 얼마야? A가 그러면은 여기 있죠? A가 1이 될 거고 B는 얼마 되는 거지? 루트 앞에 마이너스 1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얼마 나와 주십니까? 얘한테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는 상하함수 정의를 조금 생각해 달라는 말인 것 같아. 맞아요? 상하함수 정의가 뭐죠? 반지름 길이가 얼마? 1인 원위에. 맞죠? 1인 원위라,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위에 시초선 X축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동경인 세타만큼 이루고 있을 때 뭐가 됩니까? X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Y좌표가 뭐가 나와?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맞아? 이 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거란 말이야?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맞나?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야. 반지름 길이가 R이었다고 생각을 할까? 맞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써주시면 돼?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가 뭐가 될 거란 말이야? 아, S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 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됐나? 자, 그러고 오랜만에 나왔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할 때 배웠지?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줄게.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면 내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냐 뭐 나와야 되는 거죠? 아, A가 음수고 B가 음수여야 돼요. 둘 다 음수여야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등호가 들어가도 되니까, 아니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0이라고 상관없는 거지. 그럼 여기 등호 넣고 여기 등호 넣을까? 됐나?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하자.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애가 전체 루트를 씌울 때 마이너스가 밖에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분모는 음수인데요. 분자는 뭐가 될 거란 말이야?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0이 돼도 등호는 성립하잖아. 맞아? 근데 분모는 뭐 되면 안 돼? 0 되면 안 돼? 그럼 등호가 여기만 들어가 주시면 되겠지. 됐나?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야? 둘이 곱했는데 전체 루트를 씌운 게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럼 무슨 말이야? 둘 다 음수란 말이지. 맞아요? 그럼 자, 뭐 된답니까? 그러면은 사인 세타도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코사인 세타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몇 사분면 말하는 거죠? 탄젠트만 양수인 3, 4분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지. 될까? 그럼 3, 4분면 뭐 동경이 뭐 이쯤이라 생각할까? 맞아요? 얘를 뭐라고 했어? A, B라고 했지. 맞아? 근데 OP 길이가 얼마가 된대? 5가 된대. 아,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된단 말이야? 5가 될 거란 말. 맞아, 그러면? 됐다? 그럼 P전자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삼각함수 정의지. 뭐라고? R 코사인 세타 콤마 뭡니까? R 사인 세타로 써주시면 되는 거 맞아? 됐나? 그러면 A가 누가 된단 말이야? A가 얘고 B가 얘잖아. 집어넣어. 자, 들어갑시다. 자, 그럼 뭐 됩니까? 절대값 5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5사인 세타라는 애가 얼마가 나온단 말이야? 1이 나온다는 말이야. 맞아. 얘들 양수라고 음수라고 둘 다 음수라고요. 그러면은 부호를 바꿔서 나와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따르고 있는 거 맞죠? 얘가 1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양변에 5 나눌게. 굳이 얘부터 안 써도 되지만 사인 먼저 쓸게요. 그럼 5로 나누면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또 얼마가 나와? 5분의 1이 나와. 또 뭐하란 말이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 나와서 뭐하란 말이라고? 바로 제곱하란 말이죠, 이거. 맞아? 많이 했지? 자, 제곱했으니까 1 마이너스 얼마?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1이 나왔을 거고 얘가 뒤로 넘어갈게. 그러면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얘 앞으로 넘어가면 얼마 됩니까? 25분의 얼마 나와? 24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 자, 그럼 양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요? 얼마 나와요? 25분의 12가 나왔을 거고. 문제에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하래. 어쨌든 하나는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X라 할게요. 야 X하고 야 Y 하자. 됐까? 그럼 여기 뭐 나온 거지? x-y는 얼마? 5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뭐야? xy라는 애가 25분의 얼마가 나와? 12가 나올까? 계산 좀 많겠네요? 자, 넘어가자. 그러면 y는 야 넘어왔어. 얘 다시 넘어가. 얼마? x-5분의 1 나옵니까? 됐지? 들어갑시다. 그럼 자, 뭐 나오고? x-y 자, x 곱하기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5분의 1이라는 애가 얼마 나오지? 25분의 12가 나올까? 됐죠? 자, 양변에 25 곱하면서 전개할까요? 자, 전개하면 얼마 나옵니까? 25x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5x, 따라왔나? 12 넘어와, 얼마 되죠? 마이너스 12가 0 될까? 인수분해 되나요? 3하고 4하고 5하고 5하고 어디가? 야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주시면 인수분해 되겠네. 맞아? 자, 그러면은 5x 플러스 3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4가 뭐가 돼? 0이 돼야 되니까
x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거나 또는 x가 얼마가 나와? 5분의 4가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자, x는 누구였지? 사인이었어요. 그럼 사인 세타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 5분의 4가 나와줘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찾은 게 뭐예요? 사인 세타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지. 사인 세타가 음수라 했으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럼 코사인 세타 들어가 볼까? 야 앞에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탄젠트 세타 뭐 되죠? 요거 분에 요거 바로 쓸까? 4분의 3 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 자, 좁아서 제가 안 할게. 그러면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뭐 해주시면 돼? 대입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3차방 정식의 세근을 이번에 맞죠? 하면 근과 계수와 관계서 달라는 말이겠죠? 알파 플러스 얼마죠? 베타 플러스 얼마? 감마를 했는 애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줘야 되죠? 그럼 양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a가 됐을 거고. 자,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지. 자, 그럼 뭐 됩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에. 그 다음에 뭐 됩니까?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한번 곱해야 되겠죠? 이거 곱한 게 얼마가 돼? 플러스 a분의 c. a분의 b인가요? 맞아요. 자, 그럼 a분의 c 맞지? 그럼 자가 얼마가 되죠? 4분의 얼마가 됩니까? 4분의 b가 나왔을 거고 세근의 곱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나와? 플러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d. 맞아. 그럼 얼마 나와야 되지? 4분의 3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저기서 봤을 때 코사인이 뭐? 아니야? 탄젠트가 뭐죠? 탄젠트가 코사인 세타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나?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됐네. 맞아요. 자, 그럼 사인 얼마 제곱 세타라는 애가 4분의 3인 걸 찾았어. 자, 그럼 사인 세타라는 애는 뭐가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온 거 맞아. 됐죠? 자, 몇 사분면이랍니까? 부호 확인하러 가야 되겠네. 몇 사분면? 2사분면 얘기해줬죠?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맞나요?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왔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 나온 거 맞아. 따라왔나요? 자, 몇 도가 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6분의, 아니죠. 3분의 얼마야? 3분의 2파에 나오는데. 맞아. 근데 항상쌤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특수각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 거라 그랬어. 맞아. 자, 그럼 뭐 하자입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릴게. 야가 2가 되고, 야가 세타면 여기 루트 3이 될 거고, 피타고라스 쓰시면 1 나왔을 거고. 맞지? 자, 그럼 사인 세타 구했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요. 탄젠트 세타는요, 루트 3, 몇 사분면, 2사분면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여기 이렇게 들어가자 말이지. 됐까? 이제 들어가면 끝났죠? 자, 집어넣어볼게. 자, 그럼 사인 세타 얼마? 2분의 루트 3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을 했는 애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A가 나오란 말 맞아요. 됐까? 자, 계산하면서 가자. 양대 마이너스 4를 곱하죠, 뭐, 그냥. 됐까? 그럼 요 정리해서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죠? 2에다가. 플러스 4루트 3이 그럼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럼 A가 뭐 얼마 나왔어?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계산해서 2루트 3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러 갈까? 네. B 부하로 갑시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바로 쓸까? 얘랑 얘랑 곱하랍니다. 얼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4. 맞지?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라네? 맞지? 그럼 플러스 얼마?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래요? 얼마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만 남는 거 맞아. 걔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B가 돼야 돼. 맞죠? 4 곱하고 계산할게요. 됐지? 그러면은 전개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얼마? 2루트 3. 그 다음에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6이 그러면 B가 된다란 말 맞아. 그러니까 B값 뭐 나옵니까? 그러면은 B는요 얘랑 얘랑 계산해서 루트 3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얼마? 6만 남은 거 맞아요.
거기서 나한테 뭘 달래요?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해달라네? 그럼 얼마 됩니까? 얘랑 얘랑 계산해서 3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얼마 남아? 마이너스 4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됐나요?